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까지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딱히 바쁜 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변호사님이 안 바쁘신 아니, 분이에요. 지방 근근히 살고 있는. 아, 근근히 살고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고소고발 사건 많이 안 생기셨어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안 하세요? 아,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주로 자문, 뭐 연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아, 찌질한 이 민사사건, 형사사건보다는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사건들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그 변호사한테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연구라는 단어 쓰셨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연구가 아니고 연구예요.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걸 아시네? 근데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남편과의 고민이 있으신 분에게서 사연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알게 되어 집안일하며 틈틈이 역주행하며 방송을 잘 듣고 있는 41세 주부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쉬운데 왜 남편과의 관계만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둘째는 낯선 사람과는 쉽게 이야기하면서 왜 대중 앞에 나서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저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가가 사람을 쉽게 사귀는 편입니다. 늘 주변에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는 동생들이나 친구가 많고 제 조언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와 늘 바빠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상 누군가가 내 삶에 깊게 들어오려고 하면 거리를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항상 들어주는 입장이지 맞장구 치며 제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직면할 때는 주변에 상의를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제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감당할 정도가 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7년 정도 만난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다스럽지 않고 조용한 성격에 자기 일을 완벽히 해내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임에서도 늘 화제를 이어가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건 제가 하고 남편은 늘 뒤에서 지켜보며 웃음 짓고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남들이 말하는 뜨거운 신혼은 없었습니다. 신혼이지만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 처음부터 있었기에 다소 실망스러운 신혼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남편 부하 여직원의 떨떠름한 문자가 도화선이 되어 우리의 관계는 인연의 별거라는 결과로 치닫게 되었답니다. 서로의 감정을 쑤셔대는 치열한 싸움이 있은 후 그래도 헤어지지는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헤어지는 수순이 되려니 했는데 우린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합친 후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 첫 아이 출산 후 첫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행복하다 느껴질 정도로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게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일만 해서 뭐하나. 의미 없게 느껴진다. 죽고 싶을 정도이다. 라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 충분히 고생했고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서 지금 폭발한 게 아닌가 싶어. 우리 어디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이렇게 권하니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퇴근 후 집으로 오면 서재에 박혀 얼굴을 내밀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하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라 가만히 지켜보며 남편이 원하는 일을 다 해보도록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제 감정의 아픔도 견디려고 노력했답니다. 두 어린아이의 육아와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대화 없이 그림자처럼 지내더군요. 본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납득이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어 극단으로 치닫는구나 생각하고 이혼에 응하지 않고 1년을 그냥 잔소리 없이 지켜봤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 어느 날 아...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남편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남편이 제가 미처 결단한 이야기를 쏟기도 전에 그동안 미안했다며 달라지겠다고 하고선 그 다음날부터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혼란스러웠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5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문제는 남편과 여전히 감정의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오는 날은 술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약간의 유머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과묵합니다. 낯선 사람에겐 늘 쉽게 다가가는 제가 왜 남편에겐 잘 안 될까요? 제 마음이 다친 걸까요? 대화가 아 하면 어로 이어져야 하는데 벽에다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저도 점점 입을 닫게 되네요. 그러니 몸도 열리지 않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남편은 이런 제 고민을 알긴 할까요? 말이 너무 길었죠? 두 번째 고민도 덧붙여봅니다. 저는 1대1이나 모임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긴장돼 목소리도 떨리고 숨도 가빠집니다. 제 순서가 되기 전부터 긴장되고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대학 때 수강생이 많은 교양 수업에서 과제물이 뽑혀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바르르 떨며 발표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딱히 기억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전 학원에서 강의도 했고 첫째 아이 낳기 전까지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땐 그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선 자주 떨립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네요. 타고나지 않고선 타인 앞에 선다는 건 분명 긴장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긴장도를 어떻게 좀 조절하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네,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남편과 어떻게 잘할 수 없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분 고민 뭔지 정확히 이해는 되세요? 이분 문제가 뭔지. 근데 저는 그 사연을 듣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낸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휴먼이라는 게 그런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하는 성격 유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유독 남편과 왜 안 된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편과 안 된다라는 거를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주변 사람하고 잘 지내잖아요. 네. 그 말은 남편을 대하는 거를 주변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답게 대해야지. 보통 주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를 남편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면 물론 이분이 대학교 1학년에 만나고 7년 동안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친구처럼 대하겠죠. 주변 친구 대하는과 남편 대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 대하듯이 계속 하시나 봐요. 결혼하시고 나서도. 그러면 그 남편은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동아리 활동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집은 그냥 동아리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뭐 불타는 연애, 뜨거운 신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를 거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나 관심을 얻는 거 그 수준 이상으로 이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스페셜한 관계가 뭔지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은 남편 행동은 늘 자기가 하는 거를 지켜봐주고 뒤에서 이 웃음 짓고 있는 남편이라면 남편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일 거나 아니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널 하던 연애나 친구로 지내는 거와 똑같이 있는다는 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와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데 있어서 결혼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 결혼을 했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 처음부터 있었기에 다소 실망스러운 신혼을 보냈대요. 이분은 본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부부가 되려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전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우리 지내던 대로 같이 지내고 아마 특히 이게 이제 오랫동안 뭐 캠퍼스 커플로 만났거나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처럼 했다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부닥치게 되는 가장 1차적인 문제인데 이분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이기 때문에 더 그 변화된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휴머니스트 성향인데 매뉴얼은 바닥이고 릴레이션이 엄청 높은 프로파일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관계의 에센스가 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냥 관계가 좋은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거나 자기가 관심을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례적인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친구 관계나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는, 낯선 사람들 관계에서는 더 그런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그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의미를 만들어가는 관계, 그게 이제 되게 부부 관계의 경우에서는 그 관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스스로 설정하거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본인이 매뉴얼이 상당히 떨어진 모드로 지내고 있고 상당히 에센스나 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매너리즘적인 이 모습을 보이면서 널 하던 대로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감정을 남편은 느끼기 위해서 뭐 주위에 있는 특히 가장 쉬운 게 아마 부하 여직원하고의 어떤 문자, 떨떠름한 문자라는 거는 뭐 부인 입장에서는 뭐지? 아 간혹 너가 생각날 때가 있어. 뭐 밥은 잘 먹고 지내니? 뭐 이런 식의 문자들. 왜 부하 여직원한테 밥 먹었는지 생각난다는 이런 문자를 주고받냐? 따질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남편분은 이 아내분한테 원하시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뭐 형성하는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은 뭐 이렇게 친밀감을 쌓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내분이 남편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할까? 또 남편은 결혼 생활에서 부인에게 어떤 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그럼 친구처럼 친구 같은 부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특별히 결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게 또 이 사람한테만 스페셜한 게 뭔가에 대해서 아마 이 아내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은 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이 좀 그래요. 네. 그분들이 좀 단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본인은 너무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모르게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남편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관리하려는 특성이 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한테는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감정적인 공감이나 새로운 스페셜한 또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직업을 받고 또 그런 감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이 로맨티스트나 아이디얼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사는 게 뭔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대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돼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우울증이 왔다면 이 남편은 로맨보다는 아이디얼 성향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되게 로맨 같은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아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구를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만 해서 뭐하냐 의미 없게 느껴진다 죽고 싶을 정도다 이런 거는 아이디얼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휴먼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애도 생기고 이제 훨씬 더 안정된 삶을 가지고 이건 내 가정이고 또 내 생활이야라는 느낌을 더 가지니까 남편의 이런 행동이 되게 떠하죠. 뭔 소리야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위로를 나름대로 했어요. 당신 충분히 고생했고 당신 마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폭발한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있는 대로 좀 드러내. 그래서 우리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지. 이렇게 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공감해주고 그거를 충분히 이 사람이 알려고 하기는 커녕 내가 뭐 병이라도 걸렸고 우울증 걸렸으니까 있어서. 내 문제라고 돌리는 것 같으니까 더 마치 엄마로부터 너 왜 제대로 생활 못하니?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의 대접을 받은 생각을 가지는 그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이 위로를 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그 위로도 진짜 공감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좀 무기력하니까 너 아픈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약이라도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살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남편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 보고 상담받아보라 이런 식의 뻔한 소리를 보다는 남편이 뭐를 가지고 고민하는가를 조금은 더 심각하게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과 의무만 다하고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는 무기력이나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마음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걸로 봤을 때 이분 남편은 아이디얼 성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굴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거, 자기가 어떤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건가. 사실은 이혼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혼한다고 답이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파악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인 마음은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되신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대못으로 꽂혀 있고 그 남자는 스스로 이제 동굴 속에서 끙끙 앓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저 사람하고 그냥 뭐 덤덤하게 살던 친밀하게 살던 어차피 저 사람은 단순무지한 상황이고 지 삶을 그냥 애들하고 꾸려가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내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면 되지 라고 정리도 됐어요. 그렇다고 뭐 동굴 밖을 뛰쳐나가지고 새로운 곰을 만나가지고 살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 곰이나 저 곰이나 뭐 다 별 차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에는 이제 남편이 심지어는 부부 생활을 해도 이제는 그냥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듯한 상황이 되니까 본인도 뭔가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이 휴먼 성향이 높고 릴레이션 촉은 높으니까 뭐 이 남편이 나를 아껴주는 거나 나를 대하는 게 건성으로 대하는 것 같고 그냥 의무 방어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본인도 별로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부 관계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사전에 보여주는가 아니면 그냥 잠시 끝내고 마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이분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점점 입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도 열리지 않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남편은 이런 고민을 알긴 알까요? 이런 질문 나올 때 저 날 돌아버리죠. 뭔 소리예요? 당신 남편은 몇 년 동안 그걸 스스로 극복하느라고 동굴 속에서 이미 수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남편의 고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 남편이 자신의 고민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이분은 사실 자기 고민이 특별히 있지 않아요. 사연 보냈을 때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봐도 이분이 남편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러냐에 궁금만 했지 뭐 물어보거나 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사연에서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 잘하는데 남편은 관계 어렵다는 이야기하지 우리 남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남편이 이래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그런 질문 해야 안 해?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관계 맺기가 잘 되는데 남편과 안 된다 하면 왠지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것처럼 또 느낄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지금 그 생각에서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어하고 또 삶에 있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잘 산다는데 그 생활 자체에 대해서 남편이 의구심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애가 생긴 이후로는 남편은 더욱더 이분의 관심 대상이 아닌 상태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도 그냥 당신이 열심히 산다고 그랬고 고생했으니까 뭐 어디 당신이 아무래도 우울하고 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치료나 받아보지 상담을 받아봐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또 돌아버리죠. 또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뭐 결혼하기 전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는 더욱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게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남편을 쥐고 흔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낸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이분이 남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남편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강요하고 본인 입장에서 그냥 위로하면 그 대화가 통할 거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분의 가장 큰 문제인데 본인은 사실 남편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의 아픔도 견디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두 아이 육아나 집안의 대소사 묵묵히 감당하고 근데 남편은 혼자 집안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림자처럼 지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남편은 제대로 지 역할이나 할 것도 안 하고 지 혼자 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저만 너무나 희생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놓고 이혼하자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그 소리를 해 놓고 그런 시간 또 보낸 다음에 또 그냥 살재요. 이게 뭡니까? 나를 뭐 취급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이 여자는 나를 죽어도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이 여자와 계속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부들 참 많으세요. 이분이 자기가 남편한테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의 고민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알기보다는 그냥 근성으로 대하고 지가 마치 그 남편의 고민을 알았다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지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 놓고 당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남편이 이 부인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벽하고 대화는 하는 그 상황이 돼서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참고 듣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두 번째 이분 재미있는 게요. 두 번째 고민은 본인은 1대1로 소모임 만날 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거부감도 없는데 언젠가부터 대중 앞에 서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목소리도 떨리고 숨도 가빠지는 거. 이 현상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분은 또 몰라요. 이분 되게 신기한 게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잘하는데 왜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가 그거는 그 상황일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요. 본인이 내공이 있거나 본인은 그걸 잘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긴장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이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잘 알거나 그게 자기의 내공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느낀 게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막연히 발표해야 되거나 막연한 의무감, 막연히 거기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 속에 있을 때는 이분은 그걸 엄청나게 떨리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 상태인데 이거는 마치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 부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잘한다고 믿는 걸 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프로필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새로 보이는 게 타인평가 두 번째로 높은 게 셀프가 또 그럼요. 릴레이션다운 높은 게 있어서
이게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의 관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항상 본인은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혼생활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생활이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이 결혼생활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남편도 결혼생활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데 자기는 항상 뭐 아이가 처음 생길 때까지는 몰랐는데 아이 생기고 둘 생기고 셋 둘 생긴 다음부터는 자기가 넘버원, 넘버투에서 넘버쓰리로 확실하게 밀려난 상황에서 내가 대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사실 이분이 본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자기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못 가지는 거는 마치 본인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남편에게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을 못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분은 사실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남편 WPI 프로파일을 적어도 이 정도 고민했으면요 남편한테 WPI 한번 해봐라고 검사 한번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같이 보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거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부감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상담하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 상담을 거부했다는 게 이 지금 남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쏜 게 아니라 네가 힘들고 아픈 건 네가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상담이나 받으라는 그와 똑같은 태도로 남편한테 WPI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 내가 이거를 한번 내 문제가 뭔지 상담을 했는데 이 프로파일 보니까 내 프로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상담하면서 들었고 당신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지 로맨스 성향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 규정하고 현재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진짜 어떤 거로 가지고 더 고민하고 당신의 예쁨이 뭔지를 내가 좀 알고 싶어 한번 당신 그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정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봐도 그 자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 WPI 이 프로필 검사도 했는데 남편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이런 표현은 지금 없어요. 없고 남편이 뭘 잘못했지 않아요? 이런 확인을 받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낼 때 남편 프로파일까지 같이 보내면서 우리 남편하고 저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프로파일만 하고 분명히 남편은 저 고민을 알까요? 이런 거는 문제는 남편한테 있고 저는 문제가 없어요 라는 마음이 이미 사연 속에서도 잘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분은 관계의 문제에 있을 때 기본적인 건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뭐 신체적인 정세나 불안 정세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이 이유라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하시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남편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남편이 겪어야 했던 그 고민 이분 스스로가 겪어야 했던 아픔이나 고민과는 상당히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하신다면 남편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에서나 또 두 분의 관계에서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담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